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박기철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고3 응용오빠 문제입니다. 자,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to some degree, bilingual children might be able to transfer knowledge across their languages, overcoming the reduced input in each language. 자, 여기에서 한 문장을 읽었을 때 바로 뒤에 이렇게 for example이라고 해서 예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쪽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중언어 구사자인 아이들은 might be able to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전달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지식을 그들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데 각각의 언어, 이중언어 구사자 두 개겠죠. 두 개에서의 각각의 줄어든 인풋, 투입량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등장하는데요. 자,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중 언어 구사자들이 어떤 상태에, 현재 상태에서 얼마만큼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지를 지금 구사해주고 있는데요. 자, 문맥을 보시면 for example, 바로 예를 들어갔다가 바로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반대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쪽에서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for example를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장점, 더 많은 단어를 알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on the other hand 다음에 또 단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worse than.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비슷한 언어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수행력도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집중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 뒷부분에서 however부터 주제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을 좀 밑줄 쳐야 되는데요. 아이들의 실제 세계의 언어 보케브러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쪽 부분이 주로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바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A 질문의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중 언어. 자, 구사자의 자, 독립적인 언어 발달. 여기에서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였고요. 뒤쪽 부분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발달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부사구로도 시작이 되고요. 주어와 동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잡은 포인트는 transfer, 전달하다는 뜻인데요. transfer A, 전치사, 그 다음에 B로 지금 들어가는 구문에서 across를 지금 좀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across가 걸쳐서라는 뜻인데요. A를 B로 해서 transfer A 다른 쪽으로 잡긴 했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overcoming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순 선생님 혹시 across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좀 잡을 수가 있을런지요? 네네네. 제가 뭐 후보는 사실은 이쪽을 또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overcoming을 약간 조금 이상한 해석상이 좀 그렇다라고 해서 해석상 각각의 언어에서의 줄어든 그러한 투입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자, to overcome이 아닌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다른 연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이고요. 해석해 보시면은 결절 뒤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이 언어의 이중언어자들의 아이들의 언어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이것이 independent가 맞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앞쪽에서부터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호기심 그리고 어떠한 의지인데요.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서
이동으로 연결되고 있죠. 자, 글의 흐름을 잡을 때 앞쪽에서 어떤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포인트가 잘 안 잡힐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the movement of people also meant 이런 사람들의 이동은 더 많은 사람들, 즉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면서 이동에서 무브돼서 이동으로 넘어갔다가 다른 배경 지식으로 지금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테이스티 히스토리, 음식의 맛있는 역사는 또한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자, 요리법과 문화가 결합되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다른 문화권이 집합하면서 서로 문화가 결합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디프론트에서 인터와인드로 지금 넘어갔고요. 중요한 핵심 사항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모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뒤에서는 바로 이제 피자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은 피자 얘기를 하면서 토마토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둘 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피자입니다. 토마토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답으로서 혹시 선지상에 토마토가 나오면 토마토를 좀 뵙게 될 것 같고요. 피자의 이야기는 드러내주는데요. 피자 얘기를 쭉 하다가 뒷부분에서 핵심입니다. 펼쳐야 되고요. This was probably how pizza was born. 이것이 바로 아마도 피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2번에 대한 주제는 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된 피자, 즉 피자의 유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을 보시면 처음에 병렬 구조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A, B, and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progress가 명사고 quantity가 명사고요. 물론 determination도 명사긴 하지만 여기서 ed가 붙는 이제 동사가 지금 두 개 나오고 있는데 본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moved입니다. 사람들을 이동시켰다. 전 세계로 해서 이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explored가 잠깐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결단은 결단인데 자,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결단 이렇게 해서 explored를 혹시 수부정사가 아닌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에서는 19세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역사적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had brought로 들어갔는데요. 가져왔었다라고 과거 완료로 표현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 굳이 과거 완료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브로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라도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혹시 설명문제 있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번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A번을 보시면은 1번에서 overcoming과 to overcoming을 비교해서 보고 있고요. overcome이 이제 현재 분사로서 극복하고 있는 이라는 상황인데 자, 앞에서 지식을 뒤에 언어로 전이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primitive된 양이 작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transfer 동사를 꾸미는 형용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체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independent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요. 자, 여기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process, 진행이 된다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체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명사가 계속해서 병렬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explored, 자, 탐험했다, 탐험된, 자,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뒤에 moved라는 주절의 본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준동사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explored가 과거 분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탐험된 결단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탐험하려는 결단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t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이고요. 자, 4번에서는 19th century,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서 많이 나왔던 법이고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과거시대로 써라 라고 이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시킬 때 언뜻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과거로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볼 때 당황하지 말고 옆에 지문들을 참조하면서 체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2번을 보시면은 explored에서 explored과 moved가 서로 연결되면서 학생들이 본동사와 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완결된 문장에서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면 동사를 한 번 더 연결해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접속사가 없을 경우에 바로 뒤에 있는 이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투부정사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현재분사 또는 과거분사, 동명사 즉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하는 것들은 앞에 있는 주절과의 의미 관계상 따져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겠고요. 자, 출제율과 난이도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overcoming to overcome, 자, 준동사 문제인데요. 자, 해석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준동사 문제는 사실은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해석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PP냐 아니면 투부정사냐 고민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3.7 정도로 보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형용사와 부사 문제로서 사실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난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3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explored to explore, 역시 본동사와 준동사 문제인데요. 자, 고등학으로 가면 갈수록 본동사와 준동사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특히 작문으로 길어진 경우에 동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출제는 많이 된다라고 보고요. 난이도에서는 to explore로 고치는 것까지는 만약에 지문을 이미 봤던 친구들 아니면 약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문에서는요, 중학교 때 많이 들어왔었고 익히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출제도 어느 정도는 되는 편이고요.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난이도는 뒤에 있는 더 스파킹과 혹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 구조에서 긴가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3.6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